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1 지방선거가 야당의 참패로 끝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서울의 소리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거대 야당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증명해야 할 때이다. 윤석열의 서민말살 민영화와 한반도 일본 총알바지 공작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6.1 지방선거가 여당의 판정승으로 종료되면서 앞으로 야당들은 정권 견제에 있어 다소 동력이 떨어지는 반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민영화 등 서민말살 정책과 굴욕적인 친일 4대 외교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야당 내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내 탓 공방으로까지 번져 자칫 야당의 내분으로까지 확대되기라도 한다면 당장 자격미달 내각 인사들을 걸러내야 하는 국회 청문위부터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물론 한동호 같은 비리 내각 인사 퇴출까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에 야당들의 선거 후 출구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다 할 것이다. 지난 6.1 지방선거가 흥행에 실패한 명백한 이유는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만한 뚜렷한 이슈들을 제때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거 전에 야당들이 협치라는 여당에 가당치 않은 명분에 승복해 자격미달인 총리를 인준해주면서 공정과 정의라는 명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과 수구 진영 간의 상식과 비상식이라는 명확한 대결구도마저 불분명해졌기에 대다수 국민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여당 시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로 국회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합치를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가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일정 부분 상실하면서 정권마저 잃고 야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다. 작금 민주당은 수구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위치에 협치에 연연할 이유가 없는 데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야당과 협치를 뒤로하고 일부 이익집단 카르텔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에 지금이야말로 거대 여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180석 거대 야당의 그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윤석열 이익집단 카르텔 정권의 간악한 서민말살 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하는 것이오. 그 두 번째 임무는 윤석열의 친일 4대 외교로 인해 대만 전쟁 발발 시 자칫 한반도가 일본의 총알바지로 전락할 수 있는 비극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다. 이상 서울의 소리 사설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